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애플워치의 밴드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2년 정도 사용을 하면서 구입했던 애플워치 밴드들을 소개해 드리고 제 주관적인 기준에서 어떤 게 좋고 어떤 점이 싫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려 드릴게요. 저는 현재 애플워치4를 쓰고 있고요. 제가 뼈도 되게 굵고 살도 많아서 43mm짜리를 사서 쓰고 있어요. 보통 여자분들이 작은 사이즈를 쓰시는 데 비해 저는 제가 매장 가서 구입 당시에 직접 팔을 대보니까 43mm를 껴야지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3mm를 샀고요. 후회 없이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애플워치를 구매를 할때 스포츠 밴드로 같이 구입을 했고요. 처음에 구매할 당시에는 까만색으로 샀는데 몇번 끼다 보니까 밴드 컬러를 자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품으로 사다 보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존을 막 뒤지기 시작하면서 구입한 것들이 요만큼 다 사게 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정품은 딱 이게 정품이고요. 얘는 진짜 얼마 안 써서 깨끗한 편이고, 이 나이키 프라이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샀었는데, 나이키 밴드 자체는 좋은데, 색이 하얗다 보니까 때가 많이 타더라고요. 제가 애플워치를 거의 24시간 동안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많이 타가지고, 여기 보시면 컬러가 바랬죠? 여기 안쪽은 하얀 데 비해서 여기는 약간 누리끼리 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색이 밝은 거는 오염이 될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하시고 사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나이키 밴드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서 확실히 시원하긴 한데 한동안 좀 끼다가 아, 이렇게 되다가는 팔에 땡땡이 무늬로 살이 타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빼놓고 다른 것들을 차고 다녔죠. 제가 제일 많이 쓰던 거는 이 루프 밴드인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길이 조절하기가 더 쉽고 착용하는 게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얘가 가벼워요. 이 스포츠 밴드 같은 경우에는 마치 본체도 너무 무거운데 밴드가 또 무거워지니까 팔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얘는 가벼운 재질이라서 손이 편하고 더 얘를 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컬러를 하나를 샀다가 얘네 다 아마존에서 산 거예요. 컬러를 하나만 샀다가 생각보다 퀄리티도 괜찮고 정품이랑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다 모으다 보니까 네 가지 컬러나 가지고 있게 됐고요. 보통 아마존에서 이 정품이 아닌 거를 구매하면 2만 원 안쪽으로 구매가 가능해서 앞으로도 예쁜 컬러가 있으면 더 사서 모을 생각이에요. 근데 대신에 얘는 물이 묻으면 그 축축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어서 수영을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밴드는 비추를 하고요. 오히려 이런 나이키 밴드나 스포츠 밴드가 물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좀 편한 것 같으니까 요거를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제 이 정품은 너무 비싸고 약간 이제 아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강해서 또 아마존에서 산이 컬러의 밴드가 있는데 보시면 질감이 좀 다르죠? 얘는 무광 필름을 만지는 느낌이라면 얘는 유광 필름을 만지는 느낌? 약간 그렇다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반딱반딱거리고 좀 싸구려 티가 나죠? 얘에 비해서. 근데 여름에 손목에 찼을 때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주 차고 다녔었던 밴드고요. 정품 밴드보다 가벼워요. 이 정품 밴드의 이쇠 부분이 이 부분이 무거워서 그런지 얘가 훨씬 더 가볍고요. 굳이 정품으로 컬러별로 살 필요는 없다고 느껴서 이렇게 밝은 연한 핑크색을 하나 샀죠. 이 스포츠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정품이랑 가품의 약간 차이가 뭐냐면 정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이렇게 두 개를 제공을 하잖아요. 43mm짜리를 사건 38mm짜리를 사던지 간에 밴드가 미디움 라지짜리 하나랑 스몰 미디움짜리를 하나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스몰 미디움으로 차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할 당시에는 이렇게 딱 하나만 보내주기 때문에 길이가 다른 게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라지 사이즈 정도의 길이인데 이거는 스몰 정도 사이즈죠. 근데 가격이 확실히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정품이랑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잘만 골라서 본인이 자기 사이즈를 잘 알고 있으면 그 사이즈에 맞춰서 주문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정품 말고 저렴이 버전 찾으시는 분들은 사이즈만 잘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한창 또 더웠을 때 이런 메탈 재질로 된 자석으로 붙이는 거거든요. 이쪽 부분에를 이거를 샀는데 얘는 진짜 몇 번 안 꼈어요. 이거 구매할 당시에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샀었는데 얘네도 보통 2만원 안팎으로 살 수 있거든요.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기도 편하고 가볍고 괜찮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털 같은 게 이게 꼬집히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은 팔에 털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끔씩 여기 메탈 사이에 털이 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끼다가 안 꼈던 밴드 종류예요. 근데 컬러도 예쁘고 착용하기도 편하고 때탄다는 그런 느낌도 받은 적이 없어서 뭐 물론 컬러가 얘는 어둡긴 하지만 이 컬러도 예쁘잖아요? 로즈골드 컬러인데 팔이 맨질맨질하고 털이 없으신 분들께 추천하는 밴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구매한 이 투명한 밴드는요. 되게 크죠? 지금 제가 와치가 43mm짜리라서 밴드가 엄청 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까지 같이 입는 거잖아요. 그냥 얘를 여기다가 안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건데 착용을 했을 때 일단 예쁘고 얘도 2만원대 정도에 살 수 있었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서 꽤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요. 얘 같은 경우의 단점이라면 이 와치를 결합을 했을 때 크라운 부분을 돌리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쪽이 뚫려 있었어도 좋았을 뻔 했는데 막혀 있기 때문에 크라운을 돌리기가 조금 어려운 제품이에요. 근데 아예 투명한 거 있잖아요. 그 투명한 거는 리뷰를 보니까 이렇게 색이 금방 변색이 돼서 누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컬러가 있는 이 보라 색깔로 샀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워치밴드를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